탑론 SP45mm F1.8 DI VC USD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렌즈는 USD 초음파 모터를 탑재한 렌즈입니다. USD 초음파 모터들 중에서도 고성능인 링타입 방식을 갖추고 있는 렌즈로서 대규경 렌즈에 빠른 AF를 돕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AF 습성은 정숙하고 부드러운 감각의 AF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AF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는 최단 촬영 거리가 29cm에 달하는 표준 단렌즈 중에서 가장 짧은, 가장 최단 촬영 거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커스 렌즈의 이동 거리 구간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길다라는 부분에서 빠른 AF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단 촬영 거리가 29cm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빠른 AF를 가지고 있는 렌즈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렌즈 앞캡을 닫은 상태에서 거리계창을 통해 AF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숙성은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 측면에 VC를 온오프할 수 있는 레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AF와 IMF 전환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드물게 VC 이미지 안정화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겠으며, 정교하고 부드러운 AF를 통해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충분히 대부분의 촬영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성능을 갖추겠다라고 평가가 됩니다.